나 5,000원만 돈 갚게. 문 닫고 가! 이걸 내가 어떻게 못써? 나 말 한 번 색사게. 아니 AS를 부른 지가 언젠데 오시라노. 나 10만 원만 고기 사게. 요. 널 내 기억에 그대로 둔 신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몹시 곤란하군. 마지막 방법을 쓰는 수밖에. 옛날 생각해서 급 나와라 뚝딱. 안 된다. 고유번호 있어서 내다 편지도 못한다 그거. 혼란스럽군. 그럼 역시 그 방법뿐인가. 뭔데? 우리 집 보안 쩌는데 되게 안전한데 대체 어떻게, 대체 누구신데? 나는 물이고 불이고 빛이자 어둠이며 너에겐 유신제, 그대에겐 김신이다.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삼촌? 회장님 유언장이 있으신 그분. 할아버지 유언장이요? 회장님의 유언장이 동시에 덕화군 선조의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유언입니다. 어느 날에 김과승의 믿을 신을 쓰시는 분이 찾아와 내 것을 찾으러 왔다 하시거든 드려라. 내가 남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빗속을 걸어와 푸른 불꽃으로 갈 것이다. 그럼 김신인 줄 알아라. 유 회장이 그리운 밤이군. 회사는 필요 없다. 유씨 집안이 읽었으니 덕한 이것이 아닐 리가 없다. 다만 내 집과 내 신분과 카드와 조카가 필요하다.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집, 신분,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조카는 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각 못했으면 됐어요. 무엇을 말이냐.